It's okay. Yeah. Calm down, calm down. What did you do? Waiting me. What? What did you mean? Okay, let's go. Hey, let's go. Together. No, I pay for you. Let's go. Only one? Hitori? Hey, there are many, many Nihonjin.내가 묵고 있는 이곳은 호치민 일본인 거리에 위치한 3성급 호텔, 하루 25,000원짜리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인 밀집 지역으로 도처에 일본 식당과 가라오케가 일본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이야. 특히 이곳이 유명한 이유는 아오자이 컨셉으로 손님을 불러 모으는 마사지샵이 대거 영업 중이기 때문이지. 멀리 일본까지 갈 수 없는 베트남 젊은 연인들은 일본풍인 이곳을 배경으로 스냅 촬영도 많이 하곤 하는데 거의 매일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장면을 자주 목격할 수 있어. 한량처럼 시작부터 주위를 맴돌며 구경하던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볼이 발기지던 커플의 여성. 촬영 초반에 짓던 자위적인 미소와는 달리 나를 보고 나서는 봄바람에 휘날리듯 자연스러운 미소를 발산하는 그녀. 그리고 평소와는 다른 그녀의 행동을 눈치채고 나에게 잔뜩 경계심을 품는 남자친구.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내 옆이야. 미안. 이번만큼은 정중히 사양할게. 어제 너무 달렸더니 아침부터 속이 쓰려오고 있어. 해장하러 쌀국수집에 가는 중이야. 호텔 바로 옆에 마사지샵에서 일하는 녀석들. 이웃사촌끼리 상부상조하는 게 미덕이긴 하지만 맨날 마주치면서 한 번도 찾아주지 않아서인지 단단히 삐진 응우엔. 응우엔이 왜 이렇게 많어? 벌써 2시간 넘게 저러고 있는 커플. 어차피 찍고 나서 보지도 않을 거면서. 아까 그녀의 순정을 매몰차게 거절해서 사진 찍는 현장을 지나가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야. 풋풋하구만 아주. 에이, 반대쪽으로 돌아가자. 드디어 도착한 나의 단골 쌀국수집. 주변의 프랜차이즈보다 3분의 1 가격으로 약 1200원 수준이지. 신짜오. 신짜오. 아, 배운다. 퍼. 퍼. 퍼가. 퍼가. 퍼버는 소고기. 퍼가는 닭고기. 개인적으로 닭 육수가 더 맛있는 듯해. 에어컨이 없는 게 흠이지만 이렇게 입구 쪽에 앉으면 선풍기도 있기에 나쁘지 않아. 대리기사를 부른 적도 없는데 아까부터 가게 밖에서 대기 중인 한 여성. 식사를 거의 끝마칠 때까지 저렇게 대기 중이라서 헬멧 벗은 모습은 어떨까 문득 궁금해진 거야. 밥도 먹고 싶은데. 껌가? 펄가? 껌가? 베트남 여성들은 더위를 안 타는 건지 자외선 차단용으로 저렇게 껴입는 걸 자주 볼 수 있지. 영상의 주제가 먹방이 아닌데 지금 눈곱도 안 뗀 몽롱한 상태라 점차 산으로 가는 기분이야. 하지만 이미 시작한 거 이것만 마무리 짓고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 볼게. 호치민에 와서 웬만하면 프랜차이즈 쌀국수집보다는 길거리의 허름한 곳을 추천하는 바야. 드디어 헬멧을 벗고 단아한 자태를 드러낸 그녀. 추억의 락커 박완규가 온 줄 알고 깜짝 놀랐지. 다시 본래의 주제로 돌아가 내가 오늘 이렇게 아침부터 해장을 한 이유를 말하자면 어제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 What time? 줄임배를 움켜쥐고 찾은 호텔 주변 한 일본 식당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미노스. 결국 비 맞은 개처럼 처량하게 호텔 처마 밑에 앉아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잠이 오기만을 기다렸지. 이곳 남자들 입장에서 밥 먹듯이 보는 광경이지만 본능적으로 돌아가는 시선들.
아직 잠을 청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라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 시작했어. 심신의 수양을 위해 산책을 하기엔 이곳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지. 베트남이 오랜 공산주의 체제하에 있었다가 경제 개방이 이루어진 지 얼마 안 되었다고는 하지만 No money, no honey. 길거리 잡상인 아줌마조차도 이런 말을 할 지경인데 어떻게 보면 이곳 일본인 거리는 베트남에서도 가장 자본주의를 탐닉하는 공간이 아닐까 생각해. 밤만 되면 온갖 네온불빛을 반짝이며 길 가는 행인들을 유혹하는 마사지샵과 선술집 여성들. 일본식 캬바쿠라 컨셉을 본딴 술집으로 가격은 합리적이지만 바가지를 씌우는 게 문제야. 또한 손님으로부터 얻어먹는 레이디 드링크로 얻는 두둑한 커미션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전원이 기립하여 이라시아이마세 하기에 걸어다니기가 부담될 때가 많지. 그 가게 중 일부는 남자 핏기를 고용하는 가게도 있는데 따라서 걸어다닐 때 마음의 부담을 줄이고자 어젯밤엔 이 녀석을 데리고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했어. 베트남 사람들은 투잡, 쓰리잡은 기본인지 술집뿐만 아니라 마사지 샵에서도 일한다는 녀석.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보이는 여성들마다 They are beautiful 하며 탄성을 지르는 미노스. 어떻게든 소기의 목적인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끝마치고 녀석을 떼어놓으려는 게 계획이었지. 계속해서 다른 가게 여성들을 칭찬하는데 애써 무시하며 묵묵히 본인 임무를 수행하는 삐끼 녀석. 다 잡은 물고기라 생각했나? 자꾸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하자 다급해진 녀석. 그 와중에 하이에나에게 목덜미를 물린 채 마사지 샵으로 끌려가는 한 명의 모솔라다. 잠시 후 울려 퍼질 통탄의 곡소리가 이미 귓전을 때리는 듯 했지. 그리고 바로 지금 지나는 곳은 기존에 제작하여 한국어 영어 버전 총 300만 뷰 이상을 기록한 바 있는 나에게 홀딱 반한 마사지 샵 여성이 일하던 곳이지. 가만 보면 가게는 여러 곳인데 동일한 여성들이 옮겨 다니며 로테이션으로 일하는 시스템인 듯해. 확실히 동종업계에 종사 중이며 같은 베트남 사람이라 녀석과 가는 동안에는 호객행위를 찾아볼 수는 없었지. 하지만 녀석과 걸어가는 동안 또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 본능. 이러한 못 말리는 호기심은 결국 나를 계획에도 없던 일본식 주점으로 이끌었던 것이야. 돌다 보니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한 미노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녀석의 송곳니는 나의 급소를 지그시 물고 있었지.
아나시히 러브 송구 아타라시 우타 우타를 말해 You can come here tomorrow. You want my money? Yeah, this one.